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약간 코믹한 일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화영이 바보냐? 이제 이러면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 나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돈 퍼주질 리가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어제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웃음거리로 삼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에 현금을 몇억,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참여정부 대북 특사였고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것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을 준다고 약속했겠느냐? 그 사람이 바보냐? 정신 나갔냐?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펼치는 게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의 실상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사실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준비된 발언이니까 즉흥적 발언이 아니어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함의를 매설해 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아무튼 북한에 돈을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고 보안법 위반이고 외국한법 위반이고 이래서 이화영이 정신 나갔냐? 바보냐? 상식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3단 논법입니다. 북한에 돈 주면 바보다? 이화영은 바보가 아니다. 고로 이화영은 돈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짜내고 짜낸 어떤 3단 논법인 것 같은데 사람이라면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이화영은 사람이다. 따라서 이화영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수천 년된이 3단 논법 이거를 이제 다시 들고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웃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그 숨어 있는 뜻을 이제 알아차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이 이화영을 갑자기 역성을 들고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르는 채 했거든요. 꼬리 자르기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지 아무튼, 이화영이 재판받고 있는 과정 속에, 그리고 1심 판결이 나오기 직전까지 이화영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화영이 1심에서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받자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이화영을 두둔하고 나선 겁니다. 아, 이거는 본인이 이제 재판부에서 사법 공동체, 다시 말해서 대북 송금 사건의 공동 정범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이제 이런 논법을 펼친 게 아닌가, 그렇게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화영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이화영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참 이런 것들이 이제 교묘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참여정부의 대북특사였고, 경기도의 이 부분 제가 참여정부 대북특사였고,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전 부지사. 이런 부분입니다. 경기도의 대북 사업은 이화영이 총괄했다. 따라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화영은 바보가 아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왜 이걸 보고 웃느냐 하면은 아, 이재명이 이화영을 향해서 이화영은 바보였다.
유아영은 정신이 나갔다. 유아영은 상식도 없었다. 라고 신란하는 것처럼 들린다. 라는 점 때문이지요. 아무튼 이재명은 자기 변론, 셀프 변론,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최후 진술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화영은 아무튼 이런 이재명의 발언을 전해 들으면서 그 묘한 그 범죄인들의 딜레마, 죄수 딜레마에 빠질 것입니다. 이화영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까지 이재명을 쉴드 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화영 본인도 이제 자신의 살궁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무튼 그 이화영의 항소심을 앞두고 이화영 그리고 이화영의 변호인은 아마 죄수의 딜레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다 뒤집어 쓸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과 이화영이 5대5로 나눠 가질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에게 모든 것을 씌우고 자신은 최소 형량으로 낮춰서 죗값을 치를 것인지, 이세 가지 옵션을 놓고 이제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화영은 원래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제 이런 논법으로 그 이재명과 민주당 쪽에 전폭적인 사법 지원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심 판결 선고가 있기 전까지 그러한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화영 쪽에서는 이제 의리고 뭐고 없구나. 그 유동규가 그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렸던 것처럼 이 동네에는 의리고 뭐고 없다. 형님아우 없다. 내 살궁리를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빠져나가려 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이화영 쪽의 낌새를 눈치채고 이제 이재명이 그 이화영을 역성 들면서 바보냐? 정신 나갔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을 이화영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재명이 전폭적으로 나를 역성 들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뭐? 정신 나갔냐? 바보냐? 나를 정신 나간 바보라고 말하고 싶은 거군. 그리고 나보고 뭐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총괄한 마지막 지도자, 책임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모든 진행 상황을 다 당신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총괄이었다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심사가 스치고 지나갈 겁니다. 아무튼 지금 그이 이재명의 그 대북 송금 사건 기소가 됐는데, 이게 변호인단이 변호사 뭐 7명으로 꾸려졌다 이런 얘기가 있고, 상당히 비싼 변호사들로 꾸려졌는데, 정말 여기서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그 변호사비 막대한 비용일 텐데요. 지금 누가 그 변호사비 되고 있죠? 민주당이 되고 있습니까? 이재명 개인 돈으로 되고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재판을 네 개나 받고 있잖아요. 그네 가지 재판에 각각의 변호사들, 그 천문학적 숫자의 변호사비가 들어가고 있을 텐데, 그 변호사비 누가 되고 있습니까? 재능 기부 받고 있습니까? 무료 변론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개인 돈입니까? 아니면 팬카페에서 내고 있나요? 아니면 민주당 당비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그 무엇이 됐든 삐끗하면 엄청난 문제가 될수 있으니, 그건 역시 이재명 측에서 공개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재명이 불법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줬다? 이화영이 바보냐? 연일 검찰 비판. 최고회의 주재 후 추가 발언을 자청을 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상식이 어긋난다. 삼척 동자도 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이 얼핏 들으면 이화영을 두둔 역성 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곰곰 뜯어보면 꼬리 자르기, 이화영에게 덮어씌우기, 이화영을 정신 나간 바보라고 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3단 논법이 어설프기 때문에 그렇다. 북한에 돈을 퍼준다는 건 상식적인 것이 아니다. 이화영은 상식적인 사람이다. 따라서 이화영은 돈을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논법인데, 그렇다면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 갔던 그 수많은 현금 보따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제 과거에 그 좌파 정부에서 북한에 주었던 퍼주기 현금들에 관한 그런 총체적인 그 질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 그이 이재명의 이 발언은 일파만파 복잡한 여파를 낳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어제 큰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재명의 위증 교사와 관련된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생 목소리가 공개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 TV조선 정치부장을 했던 박정훈 의원이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위증교사. 그 내용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사람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한테 하는 통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죠.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그냥 있는 그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또 성남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김진성이 또 어떤 취지로 저기 증언을 해야 될지를 한번, 이재명,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김진성. 아, 네, 그걸 보면 제가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그래야 돼. 뭐 이런 요약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거래. 정치적인 거래. 그러니까 당시 실세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성남시, KBS, 검찰. 이쪽에서 이 정치적인 거래가 있은 나머지 모든 것을 그 변호사였던 이재명한테 덮어씌우고, 성남시가 KBS에 제기했던 검사 사칭 관련 고소 고발을 취하하는 그런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제 성남시장 수행비서에 있던 김진성 씨한테 이제 증언을 해달라,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김진성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일파만파, 일파만파 그 여파가 앞으로 그 이재명 재판, 위증교사 재판 올 여름에 결판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6월이니까 이제 여름이 한참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면 늦어도 8월 말 이전에 뭔가 결판이 난다는 식으로 박정훈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역시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원 구성 협치는 없고 보여주기식 민생 법안 460건 쏟아낸 여야. 지금 22대 국회 문을 연지 보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460건이나 쏟아냈다는 겁니다. 오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가능성. 푸틴 오늘 방북, 김정은과 회담, 크렘린궁, 북러 민감 사안 논의한다. 최상병 수사 외압, 키맨들, 청문회 총 출동. 청문회가 21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열립니다. 국회 VIP 경로설 전달 경로, 사건 회수 과정 등 집중 질의할 듯. 이종섭, 유재은 논쟁 예상. 임성근, 박정훈도 공개석상 첫 대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이은 이 부분 크게 좀 해서 보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이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오는 21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국회에서 열릴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유 법무관리관은 최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군사 재판에 출석해 특정인에 대한 수사 언동을 하면 안 된다는 발언에 관해 이전 장관 측과 다른 뉘앙스로 진술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대령이죠. 해병대 수사단장.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청문회에 나와서 최상병 관련 특검법을 앞두고 입법 청문회를 하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매우 민감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SK 최태원 회장이 어제 서울 종로구 SK 설인사옥에서 진행된 이혼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이제 허리 숙여서 사과하고 있는 모습인데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상고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최태원 재판부. 그러나 판결문을 수정하긴 했는데 1조 4천억 분할은 그대로 유지를 했다. 그 오류가 있는 부분은 1998년 주식 가액을 100원짜리를 1,000원으로 했는데 이거를 고쳤다. 판결문을 그렇게 수정했다. 이런 겁니다. 최 기여분은 355. 그래서 35.6배로 변경을 했다. 최 회장 측은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 중이다. 뭐 이런 건데요. 아무튼 이 재산 분할 판결이 이 대단히 잘못된 근거로 이루어졌다라고 최태원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렇게 밝히는 대목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세기의 이혼에 관한 재판하면서 뭔가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는 그 오류의 사실 자체는 이제 인정을 한것 같은데 아니요, 어떻게 이런 부분이 오류가 있는지 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최태원. 1조 3천억 분할 판결에 치명적 오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그랬다는 거죠. 법원 판결문을 수정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 주장에 따르면 주식 가치가 그때 당시에 이미 1,000원이었는데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부가 100원으로 잘못 계산을 했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재산 분할 지급액에 대한 결론은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단순 수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맞서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치명적 오류. 법원은 판결문 수정.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침소봉대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최태원, 100배의 오류가 있었다. 고등법원의 이혼 판결문, 고등법원이 정정을 했습니다. 당시 1998년
대한텔레콤 주가, 그 당시에 이미 1,000원짜리였는데 그것을 고등법원이 100원짜리로 잘못 추정, 적시를 한 것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노소용 기업은이 과대평가가 됐다. 이것이 치명적인 것이다. 라고 최태원 측은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최태원 회장 회견 3시간 뒤에 고등법원이 정정 통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재산 분할 액수가 바뀔 수도 있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대 의대 서울대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교수 일부가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 병원 외래 진료 대기실이 한산한 그런 모습, 좌석이 텅 비어 있죠. 이런 사진입니다. 서울대 병원 교수들 무기한 휴진 첫날. 외래 진료 4건 중 1건 취소. 혈액암 센터 예약 5월 수독. 6개월 기다렸는데 또 진료 연기. 고령 환자들 병원 왔다가 발길 돌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진료 거부, 비상대책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해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대병원이 휴진 앞장서다니 환자 목숨을 갖고 이럴 수 있는가? 환자들 분통 곳곳에서 충돌과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4곳 교수 967명 중 529명이 휴진에 돌입했다 이런 뜻입니다. 서울대병원 휴진 첫날 환자들 분통. 몸더 나빠질까 걱정이다. 아산병원도 7월 4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진한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서울대병원 휴진 첫날 진료 27% 감소. 예상보다는 적었다. 수술 건수는 평소보다 23% 줄어. 환자들 진료 취소 문자 올까 불안하다. 서울 아산병원은 내달 초 일주일 휴진.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아무튼 이재명 대표 했던 그 이화영을 역성 들면서 바보냐, 정신 나갔냐 이렇게 했다는 말. 그리고 이제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한테 했다는 그 위증교사 통화 녹취 이런 것들의 전면적 공개, 이것이 이재명의 운명을 거의 막바지 고비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